보도록 할게요. 신라말의 서해 귀족들의 왕이 이제 신라 말이에요. 말이 나오면 항상 개판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대빵 약하겠고 백성들은 살기 힘든 거예요. 신라말의 정치 변화 볼게요. 소수의 진골 귀족이 진골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당연히 귀족이 권력 독점했으니 왕권이 강할 리가 있겠니?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됐어요. 귀족 간의 왕위 다툼. 어린 나이에 즉위한 회공왕이 피살됩니다. 이쪽은 무열한 계라고 보는 거예요. 무열한 계. 이전까지 있었던 거는. 이후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개판이죠. 피살당한 응? 왕. 피하지 않냐? 그런 단어 모르고. 암살 타살 군왕한테 아, 죽은 거야. 응? 죽임을 당한 거지. 응? 알았지? 자, 지방 세력의 반란,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을 볼게요. 김원창, 웅주의 도독이요. 웅주, 공주의 도독인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이 원성왕에 밀려서 왕이 못 됐어. 왕위에 못 올라서 열받아서 일으킨 난이 뭐예요?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장보고는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상활동을 통해 성장하였으나 중앙에 뭐예요? 권력 다툼에 가담했어요. 그러다가 살해당합니다. 반란. 반란을 했어. 대단하죠? 지방민도 봉기합니다. 9세기 진성여왕 때 극심했대요. 중앙정부와 귀족이 사치 및 농민 수탈이 심합니다. 지들은 잘 사는데 농민 가뜩이나 못 사는데 수탈까지 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꼭 자연재해까지 발생을 해요. 자연재해 이런 것까지 없으면 백성들도 그래도 그냥 참고 넘기는데, 자,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노비가 되거나 또는 초적이 돼요. 풀초짜죠. 뭐요? 산적 같은 거지, 뭐. 농민 출신으로 도적이 돼서 약탈을 하면 우리 뭐라고 불러? 초적이라고. 농민인데 산적이 된 거야. 그걸 초적이라고 불러. 전개, 정부의 세금 독촉에 반발합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 상주예요, 상주. 그쵸? 889년 상주. 적고적의 난, 적고적의 난, 여기 있나? 없지, 여기.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발생합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됐고요, 지방 세력이 성장합니다. 새로운 세력의 성장, 뭐가 호족과 뭐예요? 육두품이 결합합니다. 두 개가. 이 둘은 결합해서 새 사회 건설을 추구했어요. 호족의 성장 볼게요. 호족, 반독립 세력이에요. 독립적 세력이에요. 지방의 행정권도 갖고 있고요, 군사권도 있고 증세권도 있어요. 호족들은. 배경은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돼서 얘네들이 큰 거예요. 출신은 촌주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가 보죠. 중앙의 몰락귀족. 원래 중앙에서 잘 나갔는데 좀 밀려서 지방에 와 있는 거예요. 군진 세력, 해상 세력, 초적 세력 출신이에요. 아무튼 뭐한 가닥 하던 사람들이 아무튼 출신들은 뭔가 한 가닥 하던 사람들. 자신의 군대를 기반으로 군대도 있어. 자신의 군대가 있어. 성도 있어. 지역을 방어할 수 있고, 세금도 징수하고요. 지가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에요.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요. 누가? 호족이. 세력이 확대됩니다. 선종하고, 육두품 세력하고, 그죠? 결탁하게 됩니다. 호족을 봤고요. 육두품 볼게요.
골품 제도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누가? 육두품이요. 사회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안은 뭐예요? 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거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치원의 심우십조예요. 결과 진골 귀족의 반대로 좌절됩니다. 이 세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걸 찬성하겠냐? 이렇게 바꾸 사회를 이렇게 바꿉시다 이러면 얘네들이 오 그래 오 멋있네 계획 잘 짰는데 뭐 이러겠어? 얘네들이 죽여버리지, 그지? 자, 좌절돼가지고 지방에 응거했는데 마침 잘 됐어요. 호족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지? 육두품은 골품죄로 인해 관직 승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은 있어도 관직을 포기하고 당에 유학하거나 승려나 학자가 된 사람이 많았어요. 유학을 가거나 승려가 되거나 학자가 된 사람이 많았어요. 새로운 사상의 유행, 선종이 발달했어요. 정신수양을 통해서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수양을 되게 중시한 거예요. 교정은 뭐예요? 경전을 되게 중시한 거예요. 야, 경전 그것이 세종대왕이 아직 한글도 만들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지? 그 당시에 그 이도 이런 중국말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야. 한문 한자 같은 거. 그것도 어려운데 그걸로 종교를 배우려면 씨 종교 안 하고 말지. 진짜 그거 경전 읽으려고 그걸 해야 되겠냐? 그지?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대도 안 하는 거잖아요. 교정 중심의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합니다. 수양을 하죠. 당연히 경전 별로 안 중요하고 수양하면 된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호족들이 좋아하겠지, 맞아? 호족과 백성의 호응, 신라 말에 교정과 선종이 그저 균형을 이루며 발전했어요. 왜? 원래는 교정 중심이었잖아. 근데 선종이 그지? 그 자리를 메꾼 거잖아. 풍수지리설국 아니, 뭐. 선종에는 승려가 열반에 이르면 그들의 뼈와 사리를 모시는 승탑을 만들었. 승탑을 만든 건 어디라고? 선종. 그지? 왜? 깨달음을 얻어야지 사리가 나오든가 말든가 하지. 근데 교정에서는 그딴 게뭐 중요한가? 경전 공부해야지. 구산선문 볼게요. 선종의 종파 가운데 대표적인 9개를 구산선문이라고 그래요. 선종 승려들은 호족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어요. 호족의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사원을 짓고 지방 문화의 근거지로 삼았어요. 뭐요? 대표적인 선종 가운데 9개예요. 종파 가운데. 파가 있잖아. 무슨 파, 무슨 파. 그지? 기독교를 봐도 무슨, 기독교를 봐도 무슨. 침례교회, 장로교회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 난잘 모르지만 그지? 그런 것처럼 풍수지리설은 산이나 땅 하천 모양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신라 말 도선이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급한 거예요. 금성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거야. 당연히 호족의 환영을 받았어요. 미륵신앙.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고 주장을 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야.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 그지? 누가 싫어할까? 보수랑 진보가 있으면 누가 싫어할까? 보수 세력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난 돈이 많아. 권력도 많고. 이 세상은 바뀌면 안 돼. 절대 바뀌면 안 돼. 응? 난 지금 행복하거든. 잘 살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진보는 뭐야?
다 필요 없자. 이거 갈아보자, 엎어보자라는 거야. 이게 진보예요. 새로운 세상 여는 건 뭐예요? 진보 세력이겠지. 그지? 엎어보자라는 거야. 미륵신앙이에요. 엎어보자 고르는 애들이 새로운 진보계열이겠지. 진보계열이 지금 누구야? 호족하고 육두품이야. 게다가 종교에서도 뭐예요? 교종은 보수 계열이겠지, 그지? 선종이에요, 선종. 다 만나는 거야, 지들끼리. 영향은 육두품이 사상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유불선, 유교, 원래 유교 강조했잖아. 불교, 선종, 그죠? 이거의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후상국 볼게요. 견원이 완산주, 전주예요. 오늘날의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 궁예가 개성의 후고구려를 세력 기반, 서남 해안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했어요. 견원이 전라도랑 충청도를 장악하고요, 육두품을 등용하고요, 통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중국, 일본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요, 신라를 공격합니다. 다 신라한테 망했으니까 신라를 싫어하겠죠. 양기를 부하로 있다가 궁예가 왕건 부자, 왕건이의 왕건하고 중부 지방의 호족을 흡수합니다. 철원으로 천도합니다. 개성이고 그 옆에가 철원이에요.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고칩니다. 그죠? 관제도 정비하고요. 왕권을 강화합니다. 근데 지가 미륵불이래. 미륵불을 자처합니다. 지가 자칭. 그래서 가혹한 정치를 했어요. 미친놈이잖아. 니네, 우리 대통령이 미륵불이라고 외치면은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쫓겨나요. 누가? 누가? 궁예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요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눈깔 똑바로 뜹니다. 시킵니다. 요렇게 시킵니다. 요렇게. 요렇게. 봤지? 요것은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 뭐야? 고스톱 칠 때? 응, 고스톱 칠 때. 맞지? 포카 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아닌가? 안 쳐본 지 오래돼서 헷갈리네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만 얘기하세요. 그러지요. 신라 말이죠, 지금. 그죠? 이게 붉은 바지를 입은 거 보니까 적고적의 난이 아까 있었어요. 농민들이 일으킨 거예요. 강력한 왕권이 등장해서 혼란을 바로잡아. 그건 아니죠. 답은 5번이에요. 왕권이 지금 크게 흔들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준비되면 답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5번이에요. 그들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들은 촌주 출신이었어요. 군진 세력, 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지? 그들은 누구죠? 호족이죠, 호족이에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온 귀족, 군진 세력, 해상 세력도 있어요. 답은 스스로 성주라 그러고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농민을 모아 군사 기반을 확대했어요. 그 다음은 하얀 옷. 하얀 옷. 뭐를
좀더봐. 자, 볼까? 교정하고 선종이 있는데요. 봐봐. 앞에 봐봐. 선종은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보면. 구산 선문은 뭐예요? 선종의 종파 가운데 대표적인 아홉 개를 우리 구산 선문이라고 했어요. 구산 선문. 그럼 이거 맞네. 맞네. 그리고 도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게 조선이 중국에서 가져온 건 뭐예요? 풍수 지리설이에요. 도선이 중국에서 가져와서 보급한 게 풍수 지리설이에요. 답은 티귿이에요. 이게 틀려요. 선종은 지방 호적이 좋아했어요. 자, 경전을 중시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교정은 진골 귀족. 뭐예요? 보수 세력이 좋아했겠죠. 얘네들은 보수 세력이고 얘네는 진보 세력이에요. 엎어보려고 그러는 애들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이 A가 너무 쉽네요. 5번이요. 아, 정말 창피하죠? 이게 누구야? 궁예죠? 미륵이죠? 그죠? 답이 나오니까 이게 철원으로 옮겼어요? 세운 다음에? 네. 네.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오늘 잠깐 잘못 봤어요.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이 뭐 난이 막 지방에서 막 나네요. 개판이네요. 신라사의 모습. 정부에서 농민 수탈을 많이 했겠죠. 진골귀족의 왕위 다툼이 계속되었죠. 일단 여기서부터 맞네요. 통제력이 강화 약화겠죠. 빼앗지 못했죠. 반란을 일으켰어요. 장보고의 난, 841년에 살해당함. 빈칸에 들어갈 말. 신라 말 노급 부활 이후 귀족들은 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소유했어요. 너무 많이 수탈해먹었어요. 자연재까지 겹치자 농민들은 열받았겠지요. 한 개씩 답이 두 개야. 한 개라도 빨리 얘기해봐. 그러죠. 노비가 되거나 도적이 된 거 맞아요. 야, 농민이 왕위 다툼에 관여해? 말이 안 되죠. 당으로 유학을 해? 보시 아는 게 있어야지. 상식이 있어라. 야, 농민이 육득 품하고 결탁을 해? 야, 저렇게 무식한 애들을 껴주겠냐? 무슨 주도 세력이 되겠어. 공부 못하면 이런 거 안 껴줌. 뭔 말인지 알겠니? 답은 5번이에요.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얀 옷. 우리 저 친구도 좀 하면 잘해. 호족인데요. 진골 귀족은요, 지금, 보수 세력이에요. 이 지금 완전히 왕까지 해먹고 있는 완전 귀족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무슨 사회를 무어로 개혁을 함. 얘네들은 방어해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그지? 호족이 해먹으려고 하잖아. 얘네들은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반대되는 애단 말이야. 얘네들은 진보 세력이고 얘네는 보수란 말이야.